감히 그 누구도 김신영 씨를 대신할 수 없는 듣기평가 퀴즈 브레이크. 김신영 씨와 함께하는 듣기평가 퀴즈 브레이크.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소설의 한 장면을 먼저 잘 들으시고 오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키호테 세뇨르, 도대체 이번에 떠르 어디로 길을 떠나야 된다 에스카비야? 나 돈키호테 라반자의 기사 에스터리리요. 악당이 있는 곳이라면 더비니 아노 어디 가든 무지를 아니었어 프레가토 스카레요. 근데 돈키호테 주인님은 싸움 못한다는 눈이 있다. 몸도 삐리삐리 그라시에 어떻게 악당과 싸운다는 것이 눈이 있다. 안 그래도 그라스프로 싸움 배우려 리더 사부 한 명 급습에 했다네 세뇨르. 바로 마스크 업자로 모셨다 리더. 올라 베노스디아스. 내 유명한 스트로 세뇨르 만나서 반가반가 년이 있다 돈키호테. 나도 주르르처럼 사미녀를 잘하고 싶다고 한댔어. 비법을 좀 알려달라 대바세베카 누베르 받은바. 사미녀를 선빵 중요하다는 연이 있다. 선빵 날리고 어리 있다. 말 타고 내다 도키는 센다 세녀르. 그러니까 돈키호테 정말 좋은 말 한마리녀를 준비해라. 그라시아 세녀르. 오 그라시아스 주르르. 나도 내 말이 녀르 한마디 있는데 너무 난요르르 만드스리야. 헤이 산초와 시 돈키호테 부르셨습니까 리따? 마우카 내녀로 가서 내말 천둥이 데리고 와서 녀리따 리요. 천둥이라니 리따? 천둥이는 영화 각설탕에 나왔던 임수정 말이름이 아니는 리따. 돈키호테 주인님 말이름 천둥이 아니고 안따따스. 뭐란 얘기고. 와 진짜 답답하네. 그래 녀리따. 아 그럼 내 말이 이래오므려뇨. 도대체 무엇이냐 꾸에노르 꾸에스토 산초 너는 알고 있었뇨? 세뇨르 베르톤 로시엔토. 저도 다 그놈이 그놈 같았었뇨. 잘 모르겠더루세. 아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말이뇨. 아 이름이 로사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알고 있는데 뇨리 있다. 가수 이적의 노래 제목에도 나오는 이름인데 뇨르 혹시 로도보고 아니 뇨리 데스? 이게 뭐 한경구도 아임도 그리 아임. No no 나 돈키호테 타고 다니는 말이 이름으로 로터북과 아니어리리다. 아 진짜 답답하다. 파비알라 생글리아 마드리드 셀로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세뇨로 세뇨리리다. 에브리 캐피. 저희가 꽁트하면서도 아 참 힘들었어요. 막 욕심 생기죠 이런 거 들으면. 아니요. 그 신영 씨 언제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끼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가 약간 그 스페인어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 내면서 어설프게 해봤잖아요. 예.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봤죠. 아니요. 저는 제2의 국어를 독어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저는 독어가 입에서 맴돕니다. 독어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 인사보다도요. 정관사, 부정관사를 아직까지 외워요, 제가. 아. 데어 데스 댐댐,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댐 디. 아인 아이나스, 아인에 마인에, 아인올 아인올, 아인올 아인에, 아인 아이네스, 아인에 마인.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하도 맞아서 외웠어. 그래서 독어 사람, 독일 분 만나면 그거 할 거예요? 아니죠. 디어 데스 댐 댐. 아니죠. 인사하면서 그러죠, 저는. 구텐타, 뭐, 한마디. 구텐타. 다키시엔 하다가 데어데스댐댐? 니데어데어디? 다스데스댐다스 니데어댄디? 아이나인에서 이게 정관사 부정관사 알아요? 근데 정관사 부장관사가 뭔지나? 와, 네? 몰라야죠. 와 대단하시다. 보고할 때 이거 없으면 도거가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영어로 얘기하자면 베리 임포턴트 하다 그러죠. 임포턴트. I-M-P-O-R-T-A-N-T. 땅케. 땅케시엔. 단케션밖에 모르는가 보자. 이히리베 디히. 아우피다젠. 오호. 오호. 날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말라니까요. 어. 깜짝 놀라긴 그거 알고 있는 그럼. 거 봐. 그럼. 데어데스댐댐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정작 쉬운 대화로 가면. 이봐요. 이봐요. 데어데스댐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국사에 또 얼마나 히스토리가 깊은지 모르시죠? 네. 살수대첩이 612년이에요. 네. 백제멸망이 660년이고 삼국통일이 668년. 알아요? 그리고 전 세계 수도를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전 세계 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라고요. 자신 있으니까. 전 세계 수도. 아니, 그걸 왜 제가 여쭤봐야 되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쉽잖아. 그래, 너무 쉬운 걸 물어봐. 어려운 걸 물어봐야지. 아니, 곧 영화 개봉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드라마 이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가 수도예요. 뭐 장난해요, 저 말. 정말? 그거를. 어, 그럼, 아니, 난 지금 정확하다니까, 100%. 어떻게든 뭐. 아프리카 자. 쪽만 살짝 모르고요. 어, 제가, 몽고 수도가 울란바토르입니다. 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네. 제 혹시는 이제 진행할 마음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니, 막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이 라디오 참 1분 1초가 귀중한 시간에 왜 전 세계 수도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도구뿐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앞으로라도 영어나 중국어나 좀 배워서 더 이렇게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꼭 이 약속 지킬 때까지 한 40년 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 씨가 라트비아 수도는 어디냐? 나는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싫은 거 알죠? 그 적당히 해서 넘어갔으면 해야 되는데 라트비아 수도가 라트비아가 저 동유럽 쪽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 디테일하게는 모르고 라트비아가 한... 저기 그 저 그 러시아 저쪽에 그래요 그 동유럽이죠 독립되는... 그러니까 요번에 독립했어요 거기 라트비아 수도가 라트비아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영 씨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네, 아, 안녕 차태현의 미스터 라디오 목요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또 웃고 즐겁게 보냈지만 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네, 지금 뭐 새벽에 있었죠. 많은 분들이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 유명을 달리하신 또 배영규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아, 끝곡으로요. 바비킴의 노래 7876 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소나무 그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yeah. 햇살이 살며시 내려와 들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봐요.